국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며 국민의 한분한 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 북구민의 날을 맞아서 도심 속 음악회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광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북구는 도시, 자연, 인간, 스마트 그린 도시로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벌써 한 2년 가까이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일상인데요. 이 일상의 지침과 스트레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북구민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심 속 작은 음악회로 힐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북구청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통해서 북구청 치시고 북구청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도심 속 작은 음악회 함께 하신다면 조금은 스트레스도 날리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진 음악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소통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무대는요, 정말 감성적인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공연인데요. 멋진 팬플룻 연주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펜타곤 팀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독으로 조우상님께서 멋진 무대를 열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무대는 조우상님과 고은영님께서 듀엣으로 팬플룻을 연주할 겁니다. 이 가을 여러분 낭만도 느껴보시면서 마음의 힐링도 느끼시면서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팬플룻 무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팬플루트 연주가 조우상입니다. 북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가을과 음색이 너무 잘 맞는 남미 악기죠. 이 팬플루트라는 악기를 통해서 우리 북구민들에게 음색을 전할까 합니다. 첫 곡으로 우리 그 30대와 40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바비킴의 노래 중에 사랑 그놈이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바비킴의 곡 중에서 사랑 그놈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자, 저희들은 펜타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광주에서 저하고 또 러닝메이터인 저희 짝꿍이 있죠. 광주에서는 오카리나 기네스북 15,000명 도전의 대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했던 우리 고은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두 사람은 광주에서 이렇게 펜타곤이라는 걸로 활동을 하고 올 초였나요? 올 초에 그 우리 북구민들의 온택트로 매곡동에서도 활동을 했던 것 같고 종종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인사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카리나의 고은영입니다. 자, 가을 하면은 대표꽃이 코스모스라는 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황화 코스모스라 그래서 코스모스와 유사한 종자의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끽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중에 한 곡인데 예전에 많이 들었던 김상희 씨의 곡 중에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이라는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밭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북구민들이 늘상 희망이 가득한 그런 구민이 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곡이 아리랑이라 그러면은 쿠바에는 라팔로마라는 그 곡이 있어요. 바로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득 안고 들어오는 배를 향해서 이 곡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간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라팔로마라는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펜타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무나 아름다운 펜타곤 연주 어떠셨어요? 감동의 물결이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의 낭만, 가을의 정서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펜타곤의 연주.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장의 방역조치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합니다. 언택트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북구청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도심 속 작은 음악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니까요. 함께하시면 아마 풍성한 가을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요. 음악 선율은 우리 심장 박동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은 우리를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정제 역할도 하죠. 혹시나 여러분들 작은 고통이라든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고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문화 향유 주간으로 해서 고민의 날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지난 27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또한 개청 41주년,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도 함께 펼쳐집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북구라는 전시명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12일간 북구문화센터 갤러리와 본청 2층 복도에서 펼쳐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멋진 무대가 여러분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유튜브로 함께하는 것의 소통 방법은 댓글 많이 올려주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너 색소폰 앤디 김민의 무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북구문의 날 도심속 작은 음악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원래 이 곡을 첫 곡으로 선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을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말에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곡을 첫 곡으로 선택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오늘 여기 공연장에 오는데 가을비가 진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졌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우리 최백호 씨 곡이 있어요. 낭만에 대하여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낭만에 대하여를 대하는 색소폰 연주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최백호 씨가 불렀던 곡하고는 아마 약간 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낭만에 대하여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멘.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객이 그냥 2천 명씩이나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때요? 괜찮죠? 우리가 듣던 최백호씨의 원래는 탱고죠? 탱고의 리듬인데 또 우리 아주 그 나훈아 선생님께서 아주 느리게 발라드하게 그냥 낭만의 대화를 불러주셨어요. 그 곡을 한번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재즈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웅산 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었던 곡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원래 이 곡이 미소를 띠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웅산 씨가 리메이크해서 불렀었던 곡이에요. 제가 이은하 씨 곡을 우리 웅산 씨 재즈적인 음악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마 또 이 곡도 멋진 연주곡이 될 거예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불렀었던 곡들하고는요 느낌이 또 아주 다른 거예요. 보사노바의 풍으로 원곡은 이은하 씨 곡인데요. 옹산 씨가 다시 재해석해서 재즈로 불러드린 곡이었습니다. 이번 곡은요 정말 우리 그 기성세대들 너무나 좋아할 수 있는 곡 한 곡 준비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임영웅 씨가 불러가지고 다시 회자된 곡인데요. 원곡은 우리 서른도 씨의 곡입니다. 보랏빛 엽서라는 곡을 우리 임영웅 씨가 불러가지고 다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곡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른도 선생님께서 나름 저작권료가 많이 쌓였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그 곡을요 테너 색소폰 연주로 오늘 저 시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랏빛 엽서.
감동이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가을을 흠뻑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첫 곡부터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마 10월 정도면 이 곡이 많이 울려 퍼질 텐데 먼저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잊혀진 계절 그리고 끝나는 곡까지 가을의 서정적인 정서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테너, 색소폰, 앤디 김의 멋진 무대였어요. 다음 무대도 우리가 장르를 바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대도 굉장히 또 흥겹고 또 즐거운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우리 북구민의 날, 의미 있는 날이어서 잠시 소개할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북구라는 전시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9월 27일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8일까지 12일간 북구 문화센터 갤러리 그리고 본청 2층 복도에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합니다. 북구청 41주년 역사와 관련된 사진을 200여 점 전시를 하거든요. 북구 탄생, 북구 변천사, 북구 사랑이라는 주제의 테마로 갤러리에 전시가 되니까요. 북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북구민이라면 북구가 이렇게 탄생을 해서 이렇게 변모를 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 갤러리나 복도 2층에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구의 변해가는 모습도 갤러리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선율을 담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리는 무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로 함께합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죠? 멋진 분이 나오셨어요. 알면서 왜 그래? 아주 멋진 트로트 여러분들의 흥을 돋궈줄 가수입니다. 멋지게 노래하는 가수 김태희 가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제 앨범의 4집에 꽃이 된 여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꽃이 된 여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시죠.
감사합니다. 노래 괜찮아요? 예. 지금까지 제가 노래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셨나요? 저 오늘 2차 맞고 왔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맞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안 맞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백신을 맞으시면 이 사회가 빨리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 노래는 처음 나올 때부터 좋아한 곡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한 곡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도 여러분이 참 제 노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래 두 번째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조영주 씨의 노래 두 번째 곡으로 고마소라는 곡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으면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한테 이 노래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분들한테 이 노래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분들한테 많이 이 노래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요, 사랑도 좋지만은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가족이 없으면은 사랑도 없겠죠. 그리고 행복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랑 행복보다는 가족을 제일 중요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곡은 제가 발라드 곡으로 선택을 했다가요, 문득 발라드 곡보다는 이 노래가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이 노래로 선택했습니다. 문득 이 노래로 선곡을 바꿨습니다. 대은 씨의 노래 진짜 좋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마지막 곡은 트로트로 한 곡 가려고 합니다. 좀 신나면서 예, 빠른 곡으로 트로트 황홀한 사랑이라고 이영아 씨의 노래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된 여자 김태희 기억하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황홀한 사랑.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엔진아도 괜찮죠? 자, 박수 하시라고요.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흥 좀 느끼셨나요? 다음 무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멋진 흥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구민의 날을 맞아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오늘까지 사회 공연을 함께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사회 공연 동안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돼서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탕발림 내 사랑, 따라와라 따라와 외 여러 곡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기쁨, 환희를 선물해 드릴게요. 김옥경 가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포에 환행 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난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았어. 저는 가수 김옥경입니다. 네, 복금이네 날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박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수를 받아보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꼭 잘 이기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곡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좀 빠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헤이! 내 사랑이 먹물 같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제자리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못났건 잘났건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이인데
집에서도 박수. 내 사랑은 막물 같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제자리입니다. 나 잘났건 잘났건 못났건 못났건 잘났건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맺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잘났건 못났건 못났건 잘났건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맺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어때요? 노래 좋죠? 네,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자 우리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 관객은 없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정말 혼자 메들리하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챔피언입니다. 이 시간 즐기세요. 헤이! 같은 이해가 때문에 돌아오는 길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떠나가면 눈물을 짓고 돌아오면 미소를 짓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수많은 얼굴 안녕이래 인사를 하면 다시 올날 재회를 두고 먼지처럼 스쳐가는 수많은 소리 정거장 그곳은 너와 나의 인생이 있는 곳 여자 여자 여자인 내가 기다려야지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싫어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게 지저귀는 저새들 내 맘 알까 몰라 자 멀리 갑니다 멀리 떠나간 내 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 이러고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예쁜 종이 쳐보내니께 이 마음 알려드릴 텐데 어쩌나 이 영청 밝은 달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몰라 몰라요 몰라 한 번 더 몰라 몰라 아~ 아~ 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흥이 절로 나셨죠? 아마 앉아 계시면서 또는 함께 하시면서 기분이 너무 업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게 북구민의 날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돼서 44만 구민이 북구민의 날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북구청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언택트지만 여러분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기 무대의 공연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소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생 스마트 그린 도시 북구와 함께 북구민의 날의 기념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길 바라고요. 10월 8일까지는 이 북구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여러분들 사진전 펼쳐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북구청 2층 복도에서도 함께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사진전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광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